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오늘 코칭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인구 35만의 도시 원주는 고 박경리 선생이 28년에 걸쳐 대하소설 토지를 완간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까지 겸비한 이곳 원주에서 덕분이네가 찾아간 곳은 원주의 KTX역 중 하나인 만종역이었습니다. 만종역이 바라다 보이는 대규모 농장이 바로 오늘의 코칭 장소였기 때문이죠. 상당히 규모가 있는 농장인지라 보는 저의 눈마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테이블만 놓으면 멋진 노천 카페가 되어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가 곁을 맴돌면서 저를 반겨주더군요. 고치. 그 사업가가 양심적 딜레마에 빠지면 기운이 안 납니다. 이런 코칭은 일종의 멘토링인데 아무나 잘 알지를 못해요. 이거를 저는 오랜 동안 사업을 하고 흥망성쇠를 다 두 번씩 경험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고도 벌어봤고 최악으로 밑바닥도 돼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원리인지 알아요. 그리고 여지 없어요. 보통 보면 편법이나 이런 걸로 잘 되는 사람들 10년 넘은 사람 못 봤어요. 어차피 쪽박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된다고 뭐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영상으로도 가끔 얘기했고 밴드에서 자주 얘기하는 말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대박은 느리게 오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순이익 1,000만 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버는 거는 대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벌어지지도 않고 계산을 한다고 해서 한 달에 막 어떤 날은 2천 벌리고 어떤 날은 1억도 벌고 한 달에 막 도무지 주체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오는 게 대박입니다. 그 대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하는 거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 결과물이 올 때까지 오늘부터 그 결과물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고 그냥 한 발씩 걸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10년 이내에 터져요. 보통 7년에서 8년 걸린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얘기고 공통적인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고 제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7-8년 빨라야 7-8년 걸린다 그래요. 그 사이에 1,000만 원이 벌리기도 하고 500만 원 벌리기도 하고 하겠지. 그런 걸 성공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내가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보겠다. 그 정도 뭐 모그라리 있어야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하지요. 이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그걸 탁 목표를 크게 원대하게 두고 오늘부터 하는데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내가 싫어하는 일, 귀찮은 일, 그런 거, 하기 싫은 거, 그거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성공의 비법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려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고 우면 하지 않아요.